자, 세로 방향입니다.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김준호. 전장은 데드윙이고요. 7시에 조성주입니다. 자, 워낙 자신감이 있는 조성주인데 여기서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워낙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IM의 김준호 이제 홈그라운드인데 네. 네, 그런 선수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제 기량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어져야 돼요 이제. 네. 이어져야겠죠. 이어져야 4강에 갈 수 있습니다. 탐사정을 많이 뽑아주고 있어요. 많이 예약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12병형 사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쭉쭉 눌러줬습니다. 네. 잘 찍었네요 김준호 선수. 빌드 선택해서 괜찮게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부유한 출발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조성주의 후반 운영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또 새롭게 알아냈네요. 네. 근데 본인은 선보일 기회가 없어서 이제 항상 팬분들이 초중반에만 좀 세다라는 말들을 했을 때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엿보고 있다가 오늘 김준호 그 다른 토스도 아니고 김준호를 상대로 보여주게 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조성주도 후반 너무 잘하는구나. 굳이 후반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초중반에 찌르면 상대가 다 넘어지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조성주는 뭐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원희삭과의 멘탈 싸움만 이겨내게 된다면 예, 토스자는 거의 무결점이겠네요.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탐사정이 먼저 가서 건설하고 있는 건설 로봇을 견제해줍니다. 자, 노병형 더블을 받죠. 먼저 본 쪽이 조금 더 일꾼을 더 부유하게 누를 수 있고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누를 수 있고 광전사도 그냥 생략해버리면 되니까 김준호 선수의 이번 출발은 나쁘지 않네요. 하면서 병형 두 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마당 이제 곧 완성되는 김준호. 원래 못 보면 시간 증폭을 한 번쯤 관문에 써주기도 해야 돼요. 네. 상대방이 어떠한 그 병력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은 그냥 시간 증폭 연결체에 다 써도 전혀 아쉽지 않죠. 네, 아쉽지 않죠. 역시 뭐 시간 증폭 에너지가 마나가 거의 없어요. 네. 바닥입니다, 바닥. 근데 조성주는 아직 정찰이 성공된 게 아니라서 상대방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밖에 없죠. 포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스 타이밍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병력을 계속 찍는다든지. 네.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김준호. 네. 그냥 다 연결체에 쓰는 겁니다. 활성화될 때까지. 네. 저렇게 초반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웃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어옵니다. 불필요한 연습을 찍을 필요가 없죠. 와. 토스가 가장 기분 좋아할 만한 네, 시작이죠. 네. 모선액도 원하는 타이밍에 나오고요. 네. 하지만 뭐 조성주 선수도 나름 부유하게 초반 시작을 가져간 터라 밀린다고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뭐 자원 사용, 포탑을 일찌감치 짓는다든지 그런 네. 식의 움직임들만 아니면 조성주도 초반 출발 괜찮죠. 로봇공학 시설과 재련소를 건설해줍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더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김준호. 오, 뭘 때렸네요 어? 지금. 빨리빨리 가라니 이거죠. 채찍질이죠. 행군할 때 앞에서 천천히 한 발짝씩 늦게 가면 뒤에 있는 이 우리의 그 네. 아, 동료들은 애초에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저렇게 사지로 내보낼 거 있나요? 그러게요. 전우회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뒤에서 채찍질이나 말로써 그 전우를 험담할 수는 있겠지만 총으로 쏘고 다녀. 아, 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일들은. 자, 그러면서 한시 정찰을 가는데요, 김준호. 네. 다시 돌아옵니다. 뭐 자신이 몰래 건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테란이 몰래 멀티를 한다면 5시보다는 1시 쪽에 안 걸릴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네. 공학연구소 뒷길에다가 건설을 해줍니다. 최근에 테란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 빌드 유형이죠. 빠르게 두 개의 기술실과 하나의 반응으로 올려주고 상대방의 모든 빌드에 대한 대처를 해주겠다라는 네. 뜻인데
세기 셉니다. 불공도 일정 타이밍과 더 많고요. 근데 상대도 좀 찌를 생각 별로 없네요. 네. 그러면서 군수 공장을 올려줍니다. 노병형 더블이라 테크는 또 테크대로 빠르네요. 추가 멀티 가능한 지역 정찰을 해줍니다. 네. 이 타이밍에 짓는 풋탑은 그다지 아쉽진 않아요. 이미 뭐 건설로부터 찍을 대로 찍어놨고 뭐 나중에 진짜 나중에 암흑기사가 왔을 때 또 대비도 되는 거고 관측선이 얻어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죠. 그래도 김준호 선수가 이 지면은 탈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업테라는 많이 봤는데 업토스는 이제 자주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테란이 공업이 끝났을 때 포커스는 공방 1업이 끝납니다. 네. 그 이후에는 2업씩 지키고요. 네, 그런 업그레이드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려나가겠다라는 김준호 선수의 생각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3가스만 채취를 하고 있는 조성주 전투 자극제 완료가 됩니다. 방일업이 지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01업 열광선 사거리 전멸까지 눌러줍니다. 이게 유류선이 전멸 전 타이밍 한 번 정도는 노릴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까 해병이 잔해를 두들기는 거 봤잖아요. 네. 그럼 제 이멀티는 당연히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수업을 하고 의료선 준비식 찍어줄 수 있습니다. 추가 사령부입니다. 오, 사령부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앞 경기에 재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해 결국 하게 됐습니다. 경력도 많고 멀티도 빠르고 테크도 빠르고 네, 지금 테란도 굉장히 배를 잘 굴린 상태. 딱 전멸 끝나고 공방 1업이 완비될 때까지가 포토스에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기도 네. 하겠네요. 한 2, 30초만 넘기면 업그레이드가 동시 3개가 끝납니다. 열광선, 네. 01업, 전멸. 그래서 추가 멀티 지역에 탐사정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김준호 이제서야 추적자를 찍고 있거든요. 네. 추적자도 미리 찍어놓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다른 데 가스를 쓴다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추적자는 어차피 돈만 있으면 금방금방 또 나오잖아요. 네. 딱 전멸될 때 딱 맞춰서 추적자를 뽑는 겁니다. 양 선수 모두 진짜 최적화하는 최고네요. 네. 그래서 병영 늘려주고 있습니다. 유류선 하나는 또 탔죠. 네. 내려서 다시 걸어갑니다. 이제야 전후에. 네. 뭉치면 사나요? 거실한테 뭉치면 죽는데 근데 그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적당히 뭉치고 적당히 터지고 상황을 그래서 이제 상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성주라는 상관을 만난 저 보병들은 복받았죠. 네. 아, 목숨을 아 그런 건 있네요. 버리면서까지 네. 특정 건물을 파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인생 몰라요. 그렇죠. 네. 거진 3기가 완비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멀티에는 가스를 채취하지 않고 있고 관문을 3개나 늘려주고 있는 김준호. 저 스캔 한 방 한 방이 다 위험용입니다. 나 들어갈 거야. 긴장해. 본진에 있는 병력 빼. 이런 식의 의도인데 아이고 제 아이고 마음이 급했네요. 네. 사신도 금방 올라가는 곳인데 네. 더 비싼 추적자가 네. 어 분광기 자 분광기를 어 바이킹? 상대 본진으로 보냅니다. 오? 바이킹 이른 시간이 나오네요. 예, 그냥 찍네요. 유류선 이후에 바이킹 견제가 안 먹히면 바이킹을 찍는 걸로. 자, 이 분광기 어 전면 쪽에서 시선 아하 의료선을 살짝 놓쳤네요. 네. 조성주가 마치 일부러 조성주의 의료선에 분광기를 보여준 것처럼 네. 아 바이킹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방일업 보통 테란들은 4의료선 이후에 바이킹인데 6의료선 찍고 바이킹이라 바이킹이 좀 적습니다. 아직 공방이력은 끝나지 않은 김준호인데 공격 타이밍을 가져갑니다. 네. 자, 지상 경력. 자, 시간의 공 잘 들어갔죠. 자, 건설 로봇까지 붙어주죠. 아, 건설 로봇 붙기 전에 네, 건설 로봇은 녹아요. 자, 뒤에 방전사가 달려 들어옵니다. 자, 바이킹 옆구리. 바이킹 옆쪽에서 하지만 거신 살아남아 있고요. 자, 바이킹 잡아주죠, 추적자. 자, 추적자 바이킹 1.3. 아우, 거신이 한 기도 안 들었어요. 네. 바이킹이 좀 늦게 나오는 체제였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정말 잘 노린 것 같습니다. 김준호 거진 한기는 줄여졌지만 건설로 수급 뜯기가 잡혔습니다. 네, 확실히 바이킹을 늦게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정 타이밍을 잡고 내려왔을 때 업그레이드 차이도 있고 네, 쉽지 네. 않죠. 이제는 방위업이네요. 네. 공위업 방위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가고 있는 김준호. 네. 엘드윙에서는 승기를 김준호가 가져갑니다. 자,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또 소환 한번 시켜주고. 네. 갈무리를 한 이후에 들어오는 마지막 경기에 될 수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네. 최대한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해야죠. 와, 지금 잡아줬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 빼고 치워도 빠지네요. 네. 돌리고 계속 있는데요. 네. 자원 타격이 심한 조성주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또 바꿔주기만 해도 아, 일꾼의 숫자부터가 경차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성주 선수도 확실하게 좀 잡아먹지 않는 이상 경기를 뒤집는 게 너무 어려졌죠. 네. 이제 추적자를 추가적으로 소환. 상대 벌트 잘 들어가는 거 확인했죠. 자, 궤도 사령부 깨질 수 있습니다. 네. 전진하는 조성주. 병력들이 초라합니다. 고급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성주 궤도 사령부 자동으로 깨졌네요. 네, 한 세트 따라가는 분위기죠. 네. 아, 의료 선수자도 아, 앞점멸, 승리 앞점멸. 네. GG. 자, 데드윙에서는 김준호 선수가 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게임 스코어 2-1이 됐네요. 견제가 마음대로 통하지 않았을 때 토스도 부유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확실히 그 분광기로 한번 좀 시선을 끌어주고 조성주가 감시탑의 시선이 잠깐 없었습니다. 시야가 끊긴 그 타이밍에 내려와서 상대방의 병력을 끊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준호가 아주 깔끔한 승리를 가져가네요. 김준호가 그 특정 타이밍을 또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앞서 있었고 바이킹이 나오기 전 타이밍을 김준호가 밀어붙였습니다. 이제는 앞선 게임 세 번째 게임 들어갈 때보다 마음이 좀 편하겠네요. 네. 그래도 아직 한 경기만 더 내어주게 되면 자신은 탈락이라서 김준호 선수도 대충 알았을 거예요. 조성주가 견제를 오지 않았을 때 나에게 좀 찌를 만한 타이밍이 있구나. 네. 바이킹을 되게 일찌감치 찍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조성주 선수가 이제 저런 표정을 또 잘 안 찌를 텐데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진 듯한 느낌이에요. 데드윙에서 한 게임을 내주게 됐고 게임스코 2-1 네 번째 세트 바로 비밀의 봄입니다. 네, 비밀의 봄은 점추 괜찮죠. 비밀의 봄도 네. 네, 본진이 좀 넓다 보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점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도 볼만할 것 같네요. 이 조성주가 원희삭에게 뒷마당에 빠르게 가서 병영 짓던 것을 실패했었거든요. 네,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다시 한 번 더 하기엔 김준호가 이미 다 숙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김준호 선수가 뒷마당으로 정찰은 한번 가지 않을까. 네.